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 이효석 팀장님 모시고 아주 공부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오디오로 듣는 분들 가운데 만약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비디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칠판에 뭘 쓰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 쓰시는 거를 보면서 또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유튜브 접속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어려우시면 일단 오디오로 먼저 들으시고 뭐 오디오 클립이라든지 아니면 팟빵 통해서 오디오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시도록 하지요. SK증권의 이효석 자산전략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저랑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뭐 분위기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니, 케미가 괜찮다는 평가도 들은 것 같은데. 아유,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워낙 또 재밌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을. 네. 네, 자, 오늘도 한번 저는 열심히 좀 배워볼 텐데 오늘은 뭐 주제를 한 문장 써주셨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던 세상을 상상해봐야 할 때다. 어떤 의미를 써주신 제가 거죠?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이번 주부터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네.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과거 이제 작년 5월달부터 제가 외쳤던 단어가 이제 숏캐시라는 말이었었고 아,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주식은 사야 된다 지금 네네네. 계속 롱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제 좀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숏캐시를 언제 빼야 될까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리스크가 뭔가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는 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뭔지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기 리스크, 장기 리스크.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자, 이제 그 또 오늘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주식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의나 하는 것을 보시면 네.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냐,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하는 것들을 네.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무 뭐 네. 너의 그냥 알고 싶은 욕구만 쭉쭉 하는 거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돈 버는데. 아, 이런 고민이 좀 돼서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제 생각인데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프로님이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여기 있어요. 네. 가지고 있는 주식이든 아니면 아유. 집이든 뭐 여러 가지 여기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주식이라는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네. 작년에 뭔가를 사고 팔았던 거, 뭔가 사고 팔았던 것들, 롱숏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아, 끔찍하죠. 작년 말고 네. 재작년에 했던 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 없어졌다고 끝이 아니고 네. 그럼 그 전에도 다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네. 10년 전부터 했던 투자 의사 결정이 모두 합쳐진 결과가 이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네. 자, 이거 하나하나가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 못한 거야. 이건 잘한 건데 이건 잘 못한 거야.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들 중에서 네.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을 거란 있죠, 말이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셔서 네. 공부를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이 의사결정이 좀 더 잘된 의사결정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다. 종합적으로 보면요. 네. 한 번에 그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더 하셔야 되고 20년 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항상
의사결정을 매번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네. 이거 아 이거 오르는데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하나 하는 의사결정이 네. 잘된 의사결정, 결과적으로는 잘된 의사결정이 된 것으로 판정이 날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거다.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수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거 하나는 공부했다고 해도 오히려 더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맞아요. 내 선택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알려면 적어도 공부를 해야 맞습니다. 그건 좀 알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시장이 워낙 많이 오르고 네. 또 이제 현대차 막 LG전자 막 이런 게 오르니까 막 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밌는 그림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현대차가 애플이랑 이렇게 협업하는데 야 현대차가 왜 애플이랑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그러면서 야 전기차 이름이 아이오닉이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오닉 왜 아이오닉으로 했겠어 아, 미리 그걸 모르겠냐 이러면서 큰 그림 이제, 그려놨구나 이미 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주식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야 이거 봐라 이런 것도 모르면서 주식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약간 좀 비꼬는 듯한 네. 말을 하시는 분들. 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네. 그분이 돈을 많이 버셨을까요? 아니면은 현대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는 분이 돈을 많이 버셨을까요? 이번에. 아 이번에 제 생각에는 그분이 돈을 더 많이 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오닉이니까 애플이지 멍충아 이거 맞아 아이오닉이니까 애플이지 아이폰이잖아 아이폰 빨리 사 아이패드 네. 그러니까 아이오닉이지 이게 너무 웃긴 얘기인데 네. 제가 이 얘기도 드리는 것도 이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 또 재미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돈을 버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뭐가 올라가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재밌는 아까 이 그림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AI는 AI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그 컴퓨터를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시나요? 아유. 컴퓨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요. 네. 컴퓨터한테 1이라는 숫자를 써가지고 네. 이렇게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보여줘요. 컴퓨터한테. 네. 야, 이거 너 1인 것 같니? 7인 것 같니? 물어보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가 잘 몰라가지고 네. 7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유, 멍청아. 그러면서 이제 한 대 딱 때리면서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자극을 받고 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 다시 보니까 이거 1이네요. 이렇게 네. 하면은 그래, 칭찬해주고. 자꾸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근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이 오버 피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버 피팅? 그러니까 이제 과적합이라고 해요. 과적합. 그러니까 우리가 네. 컴퓨터를요 학습을 시켜요. 네. 학습이 다 끝난 컴퓨터를 실전에 내보냅니다. 이거는 학습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트레이닝하고요. 이거는 예측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가 주가를 맞추려고 이제 컴퓨터를 막 학습시켜요. 네. 야, 지금 내일 오를 것 같니? 빠질 것 같니? 오를 것 같은데 그냥 떨어지면 이제 또 한 대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일 맞춰보라고 그러면 네. 정말 잘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더 틀려요. 그게 이제 과적합의 오류라고 해가지고 머신러닝이 풀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지금 설명드려볼게요. 아이오닉과 네.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X축에다가 제가 네. 지식의 정도 현대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 너 현대차 얼마나 알아? 현대차 생산량 얼마인지 알아? 올해? 전기차는 내년까지 얼마나 할 건지 알아? 숫자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막 이런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해보자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쪽으로 더 높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걸 보고 저는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적합이요. 너무 많이 학습되어 있고 너무 많이 알면 네.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는 똥꼬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버 컨피던스, 너무 과잉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이 돈 버는데 오히려 도움을 안 주고 확률을 낮추는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회사 직원들이 더 잘 모르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죠.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아예 몰라요. 현대차를 아예 몰라. 현대차가 뭐 하는지도 몰라. 아이오닉이 그분이 돈을 버셨다 한들 그분이 현대차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거의 없는 걸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안다면 돈을 벌 확률은 이런 속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초반에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천천히 가다가
너무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그림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식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이런 거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던 주식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아, 초심자의 행운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진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적인 것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오버컴피던스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요. 조금 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네. 와 신난다. 야 1월 달부터 첫째 주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신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네.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부가가치를 찾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부터는 기초 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는 네. 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석 팀장님 개인 채널 이름 잠깐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개인 채널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이효석의 아카데미라고 하면 이효석 아카데미라고 하면 그 네. 채널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정식 채널은 이효석 아이디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이효석 치셔도 그 소설가보다 유튜브에서는 더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는 네. 소설가가 먼저 나오고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먼저 나오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이제 조정 가능성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 가능성에서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 한 단어. 네네. 요 단어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테이퍼링. 네. 아까도 박 차장님께서 말씀을 좀 잠깐 해주시는 것 같던데 네.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요일날 네. 지난주 금요일날 있었던 일부터 좀 말씀드려볼게요. 미국 네. 시장에서 금요일날 매달 첫째 주 금요일날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용 지표예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한 5만 명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3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실업이. 경제가 안 네. 좋다는 얘기니까 네. 경제가 안 좋으면 채권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금리는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랐어요. 뭐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아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거 보니까 바이든이 돈을 더 풀겠다 채권을 더 찍겠구나 그럼 채권이 많아지니까 채권 네. 가격은 빠지겠구나 그럼 금리는 올리겠네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얘기가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예요. 네. 야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연준이 더 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연준에서 갑자기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아니야 나 우리 좀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약간 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놀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잘 모르시죠. 기관 투자자분들도 네.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네.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연준의 자산이 2008년에 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때 이후로 갑자기 1조 달러 근처에 있다가 이렇게 폭 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다가 한번 또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하다가 잠깐만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그림이요. 양적 완화할 때마다 이렇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된 거죠. 이게 QE 1, 2, 3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프로님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 요즘에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연준의 고민의 흔적이 느껴져요. 연준의 고민의 흔적? 네. 이게 뭐냐면은 네. 한번 양적 완화 할까 말까 엄청 하다가 네. 에이, 그냥 해. 네. 그랬다가 또 엄청 고민해요. 막 자기들끼리 막 말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테이퍼링이니 뭐니 뭐 해가지고 말을 만들었다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팅 자기네들끼리 말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해요. 그래서 또 안 하는 척 하다가 또 하고 막 자꾸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막 줄이기도 해요. 연준의 자산도 줄이기도 하고. 그게 저는 고민이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 중앙은행의 자산 증가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BOJ인데요. 아, 일본. 일본 중앙은행의 자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 네. 자산 중앙은행 자산은행은 그 BOJ의 자산은요. 그냥 네. 여기서부터요. 그냥 과장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직선 쭉 올라가요, 그냥. 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푸는 거예요. 어제도 풀고 오늘도 풀고 내년에도 풀고 내후년에도 풀고. 네. 근데 최근에 ECB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22도 지금 아무 고민 없이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이거는요, 연준의 자산은 그나마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라는 걸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라는 게 어떻게 유동성의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건 내 대차적 연준의 자산에다가 뭘 네. 놔두는 거냐면은 미국 정부의 채권을 놔두는 겁니다. 네. 미국 정부의 채권을 놔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을 찍어가지고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그 채권을 사는 거죠? 채권을 사는 거니까 네. 채권을 산다라는 얘기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 정부한테. 네.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연준이 사는 거니까 그 채권 돈을 정부가 가져간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가? 채권자는 연준. 채무자는 정부. 정부가 돈을 빌린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테이퍼링은 언제냐면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돈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속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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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테이퍼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돈 늘리는 속도를 줄이는 시점? 줄이는 그렇죠. 순간? 그렇죠. 네. 공을 던져가지고 포물선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네.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지다가 딱 멈췄다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네. 떨어질 때가 긴축이고요. 네. 올라갈 때는 완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더 풀고 떨어질 때는 뺏는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비율을 들었으니까 이제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는 이해를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 구간은 뭐고 이 A라는 구간은 뭐고 B 구간이라는 건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A 구간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채무자예요. 그래서 네. 정프로님한테 매년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가서 돈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1억을 빌려줬어요. 내년에 갔더니 또 1억을 빌려줘요. 네. 그리고 내후년에 갔더니 또 1억을 빌려줘요. 매년 아유. 1억씩 더 빌려줘요. 네. 그게 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준에서 미국 정부한테 돈을 계속 더 빌려주는 거예요. 더, 네, 네, 네. 더. 근데 비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뺏는 게 아니고요. 네. 내년부터는 5천만 원만 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을 천천히 빌려준다. 근데 빌려준 건 아직 받진 않았고. 받진 않았고요, 전혀. 네. 원금은 계속, 그 부채 총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네, 구간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구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B라는 것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이요. 많은 분들이 긴축이라고 생각하는데 긴축이 아니에요. 네, 네, 네. 그 속도가 줄어드는 거라는 게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멈춰있는 기간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에 이게 시작된 점이 언제냐면요. 2013년 12월 달이었거든요. 그때가 3차 양적 완화예요? 3차 양적 완화 하던 중에 네. 영원히 계속 매년 가면 1억씩 빌려줄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야 5천만 원만 빌려줄게 이제 니도 먹고 살만 하잖아 이렇게 이제 됐다라는 거죠. 네. 2013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1년 동안 이게 테이퍼링을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 18년 초까지 양적 완화가 계속 그 규모가 유지됩니다. 빌려준 거는 그냥 네가 그냥 알아서 써 원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하다가 네. 2017년 말부터 이거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줄어들었고요. 네. 요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는 C 구간인데 아 요걸 C 구간이라고 요거 D 구간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뭐라고 하면 재투자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금 회수. 정부가 그러니까 연준이 네. 만기가 돼요. 만기가 돼서 이제 1억이 만기가 됐어요. 근데 더 빌려준 그러니까 연장해줄게 안 하고 연장 안 하고 돈 갚아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줄어드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긴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저 긴축을 할 때는 정부랑 얘기를 해서 야 이제 너네도 갚아야지 우리 재정 상황도 있잖니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합의하여 하는 거 아니면 연준이 결정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갚으라고 얘기하면 정부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네.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만 뭐. 네. 뭐 어떻게 할까, 뭐 늘릴까, 언제부터 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여기. 네. 이 늘어난 거를 언제부터 이 속도를 언제부터 줄일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작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를 줄이는 거, 속도를 줄이는 거. 네.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요. 2013년 12월 달인데요. 네. 이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던 시점은 2013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 버냉키가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금리가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1.6%였던 게 네. 한 달, 한 두 달 만에 3%까지 두 배 올랐어요.
테이퍼링 하면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말만 했는데. 아, 말만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매년 1억씩 빌려주니까 니네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년부터 좀 이따가 5천만 원씩만 빌려줘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3%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 완전 패닉이 됐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채권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정말 초죽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청나게 공포스러웠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고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진짜 일찍 알려줄게 이번에는 네. 빨리 알려줄게 니네들 혹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월이냐면 7개월이에요. 네. 7개월 전에 알려줬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뭐 이렇게 그럼 한 10개월이라 잡아볼까요? 10개월? 네.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년 정도 되면은 테이퍼링 해야 되지 않을까? 속도를 너무 계속 늘리는 건 이상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10개월을 빼면 언제예요? 벌써 3월, 4월, 2월, 3월쯤 되면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월 FOMC 때는 진짜 이게 테이퍼링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쯤에는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이제 경기의 판단에서 따라서 다르고 네. 금리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뭐 백신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변수들이 많겠지만 만약에 백신이 잘 돼서 모든 게 원만하게 다 돌아간다면 네. 이걸 더 이상 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나올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3월 달에 나오려면은 그 전부터 연준 의원들이 계속 이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기사에 이제 자꾸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 네. 유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2013년 5월 달에 버냉키가 그 말하고 나서 시장이 많이 망가지고 나서 금리가 오르니까 네. 그때 이제 제일 취약했던 자산은 뭐였냐면 신흥국 주식이었어요. 신흥국 주식. 네. 금리가 오르고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달러 약세가 되고 금리가 빠지고 이런 현상이 반대로 간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신흥국 주식이 급락했는데요. 네. 한 달 만에 무려 17% 빠졌습니다. 한 달 만에요. 참고로 테이퍼라는 단어는 뭐 점점 가늘어지게 한다든지 뭐 쇠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뭐 뾰족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거죠. 그걸 이제 테이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점점 좁아진다라는 얘기여서 네.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많이 사던 거를 조금씩 좀 덜 사는 거 네. 뾰족뾰족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말의 의미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뒤 이제 좀 쉬었다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단기 전망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한 이유는 네. 테이퍼링은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긴축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일찍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쯤에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한 10개월 정도는 시간을 둔 그러니까 한 2, 3월 혹은 3, 4월 정도에는 미리 노티스를 해줄 것이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때 이제 시장에서 좀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뭐 그냥 넘어갈 네.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 그 얘기를 알고 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이 분위기 좀 이어서 잠시 전한 말씀만 듣고 와서 우리 이효석 팀장님께 지금 단기 조정이 올 건지 뭐 이 얘기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언니, 지난번에 아버님 재활치료 받았다는 병원이 어디야? SRC 재활병원.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 우리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아우, 그래. SRC 재활병원이 재활치료로 엄청 유명하잖아. 그리고 이번에 신규 병동까지 새로 지었어. 아, 그 병원이 그렇게 좋아? 거기 위치가 어디야? 서울에서 30분 거리에 경기도 광주에 있고 서울에도 부설의원이 있어. 꼭 한번 알아봐. 언니 고마워. SRC 재활병원 꼭 알아볼게. 정프로, 요즘 아침에 점점 늦어.
아, 침대 바꿨잖아요. 지누스 매트리스. 너무 편해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아, 그 아마존에서 제일 잘 팔린다는 그 지누스? 네. 언제 벌써 산 거야? 이게 66만 건 리뷰에서 고객 평점 4.5점을 받았더라고요. 역시 다른 매트리스, 지누스입니다. 이 기본적인 제품부터 고급 제품까지 선택의 폭도 아주 넓습니다. 아유, 나도 빨리 하나 사야 되겠는데. 아마존에서 사야 되나? 아니죠. 한국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지누스를 검색하세요. Live in Wonder, 지누스. 네, 제가 실시간 댓글 잠깐 쭉 보고 있는데요. 아, 어떤 분이 내년 뭐 2, 3월이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에 만약에 테이퍼링을 한다면 한 10개월 전쯤에는 미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올 2, 3, 4월 뭐 이쯤에 알려줘야 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좀 놀랄 수도 있다. 그 말씀 좀 주셨던 거니까 내년 2, 3월에 시장이 놀라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시점이 머지않은 시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SK증권의 이효석 팀장님께 강의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해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완벽히 이해를 하신 것 같고 네. 제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백신을 맞춰드리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뭐?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네. 빠져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그냥 악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큰 악재가 아닙니다. 네. 진짜 큰 악재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네. 이거를 잘 넘기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니프티 50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니프티 50는 뭐냐면요. 네. 니프티가 이제 매력적인 니프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50개 이런 뜻입니다. 니프티 정프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정프로님 네, 뭐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작년 하반기 전망 그래서 5월달에 니프티 15이라는 얘기로 15개다, 50개가 아니고 그러면서 더한 쏠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네네. 제목으로 소개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쇼캐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니프티 15가 언제적 얘기냐면요, 1969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네. 이게 이 종목들이 50개 종목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목들인데 예를 들어 디즈니, 그다음에 맥도날드, 그다음에 코카콜라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얼마나 주가가 올랐냐면요. 네. 평균적으로 3배에서 이 기간 동안에 7배씩 올랐어요. 4년 사이에? 네. 그러면서 정말 와, 이 주식만 가냐? 진짜 니네만 갈 거냐? 나는 진짜 너무 소외감 느낀다. 마치 지금 있는 현상처럼 네. 지금 우리나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막 정말 진짜 얄밉게 그렇게 가잖아요. 내 주식은 안 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게 1969년부터 73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워렌 버핏 아저씨도 많이 보셨겠군요. 많이 보셨겠죠. 근데 네. 그때 이제 그분들의 얘기로 하면은 이 주식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의 애인이다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한번 사면 절대 팔지 않고 무조건 사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사가지고 주가가 그냥 그 종목만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근데 이제 이 현상을 왜 말씀드리냐면 네. 이거 니프티 50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야 그래 좋은 시절이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야 그렇게 비관적인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얘네들이 시작은 정말 엄청났어요.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3배, 7배씩 올랐어요. 네? 빠졌을 때는 네. 아주 단기간에 50%에서 70%씩 빠졌습니다. 저 회사들이? 네. 그리고 나서 이 회사들이 시장의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20년이 걸렸어요. 아, 73년에 한번 쭉 빠지고 나서요? 네. 요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해서 좀 무서우실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을 제가 이제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시작은 정말 했고 많이 올랐지만 빠지는 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락했다라는 거죠. 뭐가 급락을 초래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1969년부터 73년까지 유가는 정확하게 3불이었습니다. 그 유가 변동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 기간에는 보시면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냥 3불이었어요, 3불. 네. 근데 이 3불 다다가 73년 근처에 한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유가가 한번 폭 튀어가지고 얼마까지 올랐냐면 12불까지 급등했어요. 네 배. 한 번에 네 배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150불에서 뭐 180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갑자기 한 번에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때 오일 쇼크.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어요. 아, 중동 전쟁. 네. 자, 근데 4차잖아요. 네. 그럼 1차, 2차, 3차는? 그럼 영향이 없었단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1차, 2차, 3차 때는 전쟁이 일어났지만 네. 유가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4차 중동 전쟁이 있을 때만 유가가 올랐다라는 게 좀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이 12불까지 올랐던 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네. 네, 40불까지 올라갑니다. 언제요? 80년대까지요. 아. 그러면 70년대는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왜 4차 전쟁이 있었을 때만 유가가 이렇게 올랐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제가 이 밑에다가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미국의 산유량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네. 미국의 산유량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아, 그나저나 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가가 3불에서 12불까지 간 거 자체가 쇼크인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데 오일 쇼크. 하, 대답이 너무 제가 너무 무식했던 것 같아요. 요즘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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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효석 팀장님 맞이하는 이 호스트로서 아, 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네. 자, 4차. 4차 중동전제. 네. 자, 그래서, 70.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러면 요 그림을 좀 더 정교하게. 네. 자, 여기가 이제 73년이 되는 거고요. 네. 70년대부터요. 70년대부터 원유, 산유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70년을 정점으로? 70년을 정점으로요. 미국에서 기름이 안 캐져요. 점점 덜 캐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네. 덜 캐지냐면 2011년까지 덜 캐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미국의 산유량은 계속 감소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요게 이제 여기에 나왔던 게 이제 셰일. 셰일. 자, 이런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랑 같이 그려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기름을 소비하는 양인데 기름의 네. 소비하는 양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가속화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70년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 네.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야, 우리 기름이 왜 이렇게 안 나냐?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야, 기름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가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쟁이 나니까 유가가 12불까지 올라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네네네. 그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유와 수요와 공급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네. 실제로 그때 이후로 1980년대까지 그, 인플레는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요. 한 7년에서 8년 동안 네. 인플레가. 그러면서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는 당연히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한 6% 정도 했던 금리가요. 네. 이제 끝날 때쯤 80년대 돼서 보니까 16%까지 올라갑니다. 미국에요?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진짜.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이 50개 종목은 엄청 비쌌을 거 아니에요. 진짜 비쌌던 거는 PER이 100배도 넘는 것들도 있었단 네네네. 말이에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경도낼 수가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매우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빠져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이제 겁을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상황이랑 이때 상황이랑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제부터 드릴 건데요. 아,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네. 뭐가 네. 다른 건지 이해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12월 FOMC가 있을 때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플레이션이 70년대를 예를 들으세요. 70년대 이 얘기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네.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인플레이션이냐면 인플레이션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이나믹스라는 말을 씁니다. 다이나믹스.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 이런 표현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요. 이분이 얘기할 때 되게 재미있어요. 이어온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해도 인플레, 내년에도 인플레, 내후년에도 인플레. 그다음에도 또 인플레. 가 있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야 오늘 써야 될 거 내일 사면 더 비싸진데 그냥 오늘 쓰자. 그냥 빨리 땡겨 쓴다라는 거죠. 네. 소비가 빨라지면서 또 가격이 또 올라가고 이 구조적으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인플레가 계속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인플레이션의 수식어가 뭐가 붙어야 되냐면요. 지속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는. 지속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야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막아야 되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 다이나믹스가 없죠. 없다라고 네. 파월 의장이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파월 의장이. 네. 네.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없냐. 지금은요. 원유의 산유량을 기준으로 보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미국에서 네. 원유를 소비를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했겠어요. 수출을 많이 했겠어요. 당연히 수입을 많이 했겠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미국은 순 수입국이 아니에요.
원유의 아. 순수입국이 아니에요. 네. 내년부터는 아마도 순수출국이 될 겁니다. 기름이 모자르지가 않아요. 네. 네. 기름은 지금 넘쳐납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원유 선물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유가에 대한 전망을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잠깐 그려볼 텐데 네. 그 그림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망을 이제 시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2030년 정도 된다고 보세요. 네. 10년 정도 남은 겁니다. 지금 유가의 전망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30년? 네. 2030년까지 에이구 50불은 뭐야? 48불이나 될까 말까? 요 정도. 요 정도 느낌. 저 산 있는 데는 몇 년이에요, 저게? 요거는 4월입니다. 올해 4월이요. 아... 자, 올해 4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엔 계속 빠질 걸? 요 생각이 반영돼 있다는 거죠. 파월의 생각도 딱 이거예요. 올해 4월까지만. 올해는 네. 왜냐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기저효과 때문에 좀 올라올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있잖아 일시적일 거야. 지속적이지가 않아. 만약에 지속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이 네. 다 계속 아, 인플레 올 텐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에이, 걱정 안 해도 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시적일 거라고 너는 보는 거냐? 다른 분들은 안 그러던데 돈도 많이 풀었고 지금 가격 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몇 가지 한 가지씩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요? 네. 디플레이션 이유가? 네. 테슬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거 보니까 인플레 올 것 같다. 이거 보니까 인플레 올 것 같다라는 인플레이션은요. 네. 무슨 인플레이션이냐면 B2B 인플레이션이에요. B2B라는 얘기면 뭐냐면은 어떤 기업에서 내가 이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뭘 사와야 돼. 네네네네. 그때 생기는 인플레이션. 사와야 되는 거의 인플레이션은 그 B2B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네. B2C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쓰는 소비자들이 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소비자 물가 같은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테슬라를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테슬라가 네. 얼마 전에 모델 Y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발표했잖아요. 모델 Y 가격을 인하를 하게 되면 네. 경쟁 업체는 어떻게 되냐면 테슬라보다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아, 낮춰야죠. 그러면 우리가 연준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너무 올라가서 걱정하는 그게 아니에요. 코스트 오브 리빙을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활 물가를 걱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살이가 팍팍해질까 봐 걱정하는 거지 네. 유가가 오른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유가가 올라서 유가가 때문에 다른 물건, 생필품 물건이 올라가는지 그게 걱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테슬라라는 거예요.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어요. 얘네들의 만드는 제품들은 네. 가격을 계속 낮춰요. 그러면서 MS만을 확보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네. 마스크. 작년에 얼마나 가격 올라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순식간에 그 제품을 만들면서 지금은 마스크 못 구한다는 얘기도 없고 마스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좀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신 분 없잖아요. 나눠주는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이 느낄 만큼의 인플레이션이 오기가 네. 굉장히 만만치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생활에서 느끼는 감인데 예를 들면 통신 요금 뭐 이런 게 예전에는 뭐 핸드폰 요금 한 3만 원이면 이제 대충 끝났는데 스마트폰 뭐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나오죠. 그다음에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뭐 저 유선 방송 보고 IPTV 어쩌고 이렇게 해 갖고 그 돈 꽤 많이 늘어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 지표들에서 보고 있는 CPI는 네. 여전히 1%?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디플레이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러니까 뭐 지표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 없는 거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코스트 오브 리빙이라고는 관점에서의 CPI는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다. 이 테슬라를 포함한 네. 굉장히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가격 정책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이게 또 좀비 기업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아, 있죠. 이 좀비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 돈은 못 벌지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면 생산하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기업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좀비 기업 있다 보니까 공산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는 더 어렵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양극화는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요.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다 백신 맞고 집단 감염 그거 다 해가지고 집단 면역 다 돼가지고 집단 감염이 아니고요. 큰일 날 뻔했네.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네. 모두 다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됐다 쳐요. 네. 그럼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이요?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네. 있는 거는 그거잖아. 백신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코로나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마스크도 벗고 네. 막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는 거죠. 그 세상은 아마도 2019년에 있었던 그런 세상이 2019년 이전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세상일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네. 저성장. 저물가. 양극화. 좀비 기업. 이런 문제들.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해결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아...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더 심화됐어요. 가장 심화된 것 중에 하나가 양극화인데요. 이 양극화의 문제는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작년 한 해 동안에 네. 억만장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분들 그분들이 부가 얼만큼 늘어났냐면요. 네. 2천조 원 늘어났습니다. 2천조 원이요. 우리나라 GDP만큼 올랐어요. 2천조 원. 500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500명이요? 네. 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네? 가난하신 분들은 부소득 하위 계층 20%에 있는 분들은 네. 40%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사실 메스터 총재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메파라고 하는 메스터 총재도 네? 그 지표를 보고 너무 슬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연준이 긴축을 할 거냐 아니면 네. 계속해서 완화 쪽으로 익을 거냐 이걸 관련해서 네.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파월이 아빠고 옐런 재무장관이 엄마예요. 이 두 분이 아주 먼 길을 떠납니다. 이 먼 길은 어디냐면 그 끝의 종착점은 긴축이에요. 파월과 옐런의 둘이 네. 이제 뭐 결혼했다 치고 엄마 아빠인데 네. 네. 근데 둘이를 데리고 가야 돼. 둘을 누굴 데리고 가냐면 첫째는 아들인데요. 네. 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자꾸 앞으로 막 나가요. 뛰어가 네. 막. 근데 이제 파월은 야 알고 있는 거죠. 에이구 쟤 저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 뭐. 여기 4월 달까지만 지나면 올해 상반기만 지나면 어차피 다 디플레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둘째는 누구냐면 이제 딸인데 이 딸이 이제 저기서 이렇게 같이 가다가 갑자기 딸이 넘어진 겁니다 뒤에서. 아. 넘어져가지고 지금 피가 나요 지금. 네. 고용이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아 둘째가 고용이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가 가니까 야 둘째 빨리 가자 그러면서 업어가 이렇게 쫓아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둘째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긴축이라는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연준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네? 챙겨야 될 딱 두 가지예요.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이요. 인플레이션 너무 가면 안 되지만 너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시장도 걱정하겠지만 그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쓰러진 애부터 일단 이렇게 세워야 쓰러진 애부터 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긴축까지 언제 가냐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야 코로나만 끝나면은 네. 야 모든 게 다 해피해지고 정말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야. 고성장이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거고. 잘 돼봐야 2019년이고 거기서 양극화는 더 심해져 있는 상황이다? 더 심해졌다는 거죠. 네. 여기서 양극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양극화에 대해서 연구하신 논문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논문이 1960년부터 2017년까지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요. 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비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을 추적했더니 네. 코로나가 있을 때, 그러니까 팬데믹이 있었을 때는 양극화가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를 비교해봤더니 네. 5년이 지나니까 한 지니 계수가 1.25%가 더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팬데믹이라는 거는 항상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양극화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경향이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이요?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이게 제가 이제 좀 이것도 좀 마음 아픈 얘기인데. 네. 그 제 딸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지금 사립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네, 청각인 줄 알았다는 분이 많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근데 그럴 리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네. 사립 초등학교는 그 줌으로 수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네. 공립 초등학교는 줌으로 수업하는 비중보다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고 EBS 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 학교에서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EBS를 보는데 에이. 엄마가 이게 보기에는 EBS를 보는 건지 TV 보면서 노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줌으로 수업할 때는 이제 긴장감이 있어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네. 긴장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 말에 사립초등학교 경쟁률이요. 네. 작년에 비해서 3배 올랐어요. 그래요? 엄마들이 이제 보고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사립초를 보내야 되겠다. 코로나 언제 또 올지 모르고 여기서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요? 되게 그 배부른 그런 핑계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올해요. 네.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는 정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이 잘 된 편이에요. 후진국, 신흥국들은요. 네. 올해 학교를 못 간 애들이 17억 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네. 거기는 TV도 없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놓은 거죠. 17억 명입니다. 있는 집 애들은 그냥 가정교사 들여서 뭐 교육도 좀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도 못 돌아올 것 같은 사람인 그 학생이 6억 명에서 9억 명 정도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월드뱅크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표현은 그래요. 이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잃은 기회 손실은 10조 달러에 육박할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0조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연준의 자산이 지금 7조 달러예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손실이 있다라는 거고 그 손실은 사실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교육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영향을 클 겁니다. 네. 5년 후에 더 커지겠죠. 이 어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할 때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양극화는요. 바이든 정부에서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막아질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1년 이 시간은 뭐 지난 한 해 동안은 뭐 등교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 그럼 그건 그냥 날아간 세월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줌으로라도 아니면 TV 뭐 사가지고 뭐 아이패드로라도 네네. 수업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다른 신흥국에 비하면 격차가 너무나 벌어진 이번을 계기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양극화는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왜냐하면 유효 소비가 줄어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500명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뭐합니까? 2,000조를 벌면 뭐예요? 그 사람들 2,000조를 쓸 게 아니잖아요. 밥을 10개씩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그 앨런 머스크는 밥 먹는 것도 싫어해가지고 그냥 알약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거 먹고 나 일하는 게 낫지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이런 사람인데 돈 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서 네.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보는 세상은 그렇게 아주 넉넉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연준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막 시장에서 올해 내내 얘기 나오는 네. 긴축이 빨리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상반기 때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올해 연간으로 보셨을 때 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 연준이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되게 긴축적이지 않았네.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네. 지금은 막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막 긴축할 것 같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긴축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는 엄청 많이 돈 벌고 다수는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으면 네. 그러면 자산 시장은 인플레가 오고 이른바 뭐 생활물가 뭐 이런 것들은 디플레가 오고 이렇게 두 개가 나눠서 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어쨌든 이거는 하나의 경제 체제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만나는 수준으로 갑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산 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계속됐고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산 가격만 올라가니까 양극화는 더 심화됩니다. 근데 이게 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갔으면 좋은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커진 양극화의 그 씨앗은 너무나도 커서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걸 막기가 제가 보기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우리나라 작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네. 우리나라 최초로 있었던 일이 있는데 당군 이래 최초로 주민등록 인구가 작년에 줄었습니다. 아, 예. 통계청 네, 출생자가 네. 사망자 수를 하회했어요. 데드크로스. 네, 인구도 네.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는 이게 글루미한 얘기인데 네. 이 얘기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네. 주식시장에는 좋은 얘기가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GDP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치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야,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이렇게 좋아? 당연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라고 하는 GDP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경제에 있는 수많은 경제 주체의 부를 종합하는 것을 GDP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올해 GDP 잘 성장하면 2% 성장할걸요? 기업들의 이익은요? 40% 늘어납니다. 당연히 시가총액이 커져야죠. 기업들의 부가 커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네네. 근데 어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느냐? 네. 대기업의 영역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대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을 각 나라들이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악재가 될 수도 있나요? 뭔가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도 야 이게 빅테크 니네들 좀 쪼개는 거 어떻겠니? 독과점인 것 같은데부터 시작해서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막으려는 힘이 클까? 아니면 이게 가려는 힘이 클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지만 네. 저는 막으려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가 나올수록 오히려 이쪽 포지션을 강화할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네. 사실은 이걸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제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망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말 제가 단언컨대 여의도에서 가장 세게 얘기했던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이지만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저의 전망은 슬픈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픈 전망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지실 겁니다. 네, 네. 네. 뭐 그 상황에서 뭐 야 돈 어떻게 좀 더 벌기 위해서 뭐 뭘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조금 이제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뭐 나름의 전략을 짜는 게 더 현명한 일인지 요거 혹시 네 그래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네.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머리 잘라주신 분도 아 저 처음으로 주식했어요 그러면서. 손님 하는 유튜브 방송 한번 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네네. 처음 주식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 채널 하면서 이제 막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어떤 네. 분은 아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회사에 잘려서 올해는 주식 한번 해보겠다.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참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도 뭐 투자니 뭐 돈이 또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죄송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오늘 어떻게 근데 이제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주식해야 되냐 내일 당장 주식 급락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주식하면은 내가 들어가면 꼭지던데 막 항상 이런 얘기하시면서 네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투자를 하는 것과 투자를 안 하는 거 봤을 때 안 하는 것을 0이라고 하면 네. 하는 게 1이 아니에요. 투자는 1이 아니에요. 1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1에서부터 100까지가 또 있어요. 일단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먼저 필요해요. 안 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넘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식을 샀더라도 다음날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돈을 다 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오시고 공부를 조금 하셔서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시고 네, 이런 네.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일단 들어오시는 게 중요해요. 내일 주가가 빠지고 아니 한 달 후에 주가가 빠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가장 좋은 조언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미래를 맞출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뭐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조언하는 것은 투자를 지금 시작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네. 그리고 어렵더라도 투자를 시작하시고 본인의 부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치열하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뭘 여쭤보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러운 이런 좀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건 뭐 한 푼을 더 번다는 목적보다도 생존을 위해서도 이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아요. 내몰리고 네,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투자라면 최소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우리가 좀 갖고 그렇죠. 적어도 그 전쟁이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그 전투를 잘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이 이끌어 주시면서 비록 무기가 좀 어설프더라도 또 좋은 전략이 있으면 상대를 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도움 말씀들을 앞으로도 계속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 게 뭐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네. 지금은 3프로 TV 포함해서 정말 많은 채널들이 있고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버컨피던스 하시면 안 돼요. 그 정보는 여러분만 아는 정보 아니에요. 그렇죠.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번에 주식으로 벌었다고 해서 과잉 자신감 이거 안 됩니다. 네네. 정말 겸손하게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어쨌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 네. 네, 투자를 시작하셔서 1부터 100까지 있는 투자의 세계에서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봅니다. 네. 자, 오늘 저희의 또 한쪽 뇌를 많이 좀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가슴과 뇌를 동시에 열어주신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SK증권의 이효석 자산전략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